한국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후로 아빠는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고 진짜 있었던 사실만 말씀하셨어요. 이야, 있었던 사실 중에서 어떤 자랑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 별명이 남대문 홍길동이었대요. 남대문. 근데 아빠는 왜 정신대 홍길동이에요? 정길동이었지. 홍길동이었어. 왜 남대문 홍길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빠가 전에 낮에는 연극하고 밤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 배달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커피를 많이 시켜도 이렇게 장반 들고 뛰어다니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커피를 가장 아주 빨리 배달하셨대요. 아빠 말로는 커피 두 잔이요 하고 시키면 말 끝나기가 무섭게 띵동 띵동 배달 왔습니다 하고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아빠가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남대문의 홍길동. 남대문의 홍길동. 네,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타주신 커피만 먹는데요. 저도 커서 아빠가 타주는 커피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야, 근데 너네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슬프냐? 사실 저도 많이 잊고 있었던 건데 남대문에서 한 3, 4년간 커피 배달을 했어요. 저녁에 한 8시간씩,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이제 낮에 연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쟁반 들고 뛰는 게 그렇게 탑이라면서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쟁반을 들면 부딪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가봐. 자리를. 이 정도 한 30잔 정도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갑니다. 남대문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웅아, 하은아, 아빠는 아빠가 뭐 고생했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너네가 아빠를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진이, 민아, 민서처럼 그렇게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아니, 먼저 한번 봅시다. 다녀오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언제 봐도 이쁘다, 야. 아빠, 애쓰셨습니다. 야,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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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어색해, 어색해. 언니랑 얘기 나눠볼까요? 2번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아빠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 아빠가 시험 잘한다고 말해서 엄마랑 같이 그러는데 그런데 깊은 물에 아빠가 수영했는데 근데 빠져서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했는데요. 그런데 시험장 아저씨가 구해주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불쌍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 봤어요. 은유가 봤긴 봤는데 원래 진짜 아빠가 수영을 잘해. 근데 딱 그때 쥐가 났어, 아빠가. 이름이야. 거짓말. 쥐는 원래 물속에 타는 거 아닌데. 아, 그 틱틱틱 쥐가 아니라 여기가 절인 거를 쥐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도 수영장 가면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주물르고 이제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 나처럼 수영 잘하는 아저씨도 그렇게 큰일 날 때가 있는 거야. 아빠, 근데 아빠 수영을 잘해. 이 헤어스타일도 원래 수영 선수들은 다 이런 헤어스타일이야. 아니야. 이게 물에 저항을 안 받잖아, 아빠는. 동일아, 아빠 별명 뭔지 알지? 네, 까디 아빠요. 아씨. 네, 까디 아빠. 아니, 언제부터 제가 집에 아빠. 오더니 까디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김구 아저씨. 그 애야 쪽에 그런 걸 얘기해가지고 애가 집에서 나보고 까대 아빠. 까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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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연이 형이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2번인데요. 그렇죠. 제가 밤에 잠 안 될 때마다 엄마는요. 어릴 때 일찍 자고 많이 자서 이렇게 키가 크셨대요. 그런데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가 않아서 엄마가 그냥 저를 혼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윤이 형 생각에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떤 그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지금 보통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통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